거리감을 익히기 위한 퍼팅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그래비트와 함께하는 1분 레슨, 남민우 프로입니다. 글러브 스페셜리스트. 퍼팅에서 거리감을 키우기 위한 연습 방법을 준비했는데요. 우선 동전을 4개를 준비를 해주세요. 그래서 첫 번째는 공의 위치에 동전을 하나 놔주시고, 그리고 스탠스의 안쪽에 하나,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, 그리고 같은 크기의 바깥쪽에 하나를 더 놔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놔준 상태로 스트롱 연습을 해보시는데요. 첫 번째에서 한번 쳐보시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쪽 스탠스, 세 번째는 그 넘어서 바깥쪽 스탠스까지 쳐보시는 겁니다. 이렇게 각 단계별로 스윙 크기에 따른 거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필드에서 더 자신 있게 퍼팅 스트로크를 해낼 수 있는데요. 이 상태에서 주의할 점은 퍼팅 스트로크를 이만큼 했다면 포워드에서도 같은 크기로 가속이 되면서 퍼팅 스트로크가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더 홀컵을 지나가는 자신감 있는 퍼팅을 해낼 수 있습니다.